진료를 맡은 과만이 아니라 여러 과의 의사들이 한 환자를 돌보는 것을 협진이라고 하는데, 이 협진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생각보다 꽤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김기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의실을 가득 메운 의사들. 얼핏 보기에 의대생 수업 시간 같지만 사실은 대부분 해당 진료과의 과장급 전문의들입니다. 중증 암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가장 알맞은 치료법을 논의하는 협진회의입니다. 폐가 회복하는 데 빠르면은 폐를 빨리 할수 있어 빨리 하고 바로 회복되는 대로 가능한 게 어떠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리버 서저리하고. 지난달 폐암 3기 수술을 받은 김정수 씨도 협진 덕택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불안하게 이과 저과를 배회할 필요도 없고 이중 검진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만히 앉은 채로 병원이 할수 있는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별도의 추가 진료비도 없습니다. 내 인체에 되어 있는 그 병을 여러 박사님들이 서로 간에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서 치료를 해준다는 게 환자로서는 최고의 그 조건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 협진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 특히 증상이 약하고 발견도 쉽지 않은 폐암의 경우 협진 이전에 17%였던 생존율이 협진 이후에는 35%로 두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전문 분야의 노하우와 개인의 경험들을 한데 모아 최선의 결론을 내다보니 치료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이 의견을 다 종합해서 이것을 가장 좋은 환자를 위해서 가장 좋은 치료 방법들로 저희들이 공통된 의견을 모아 가시는. 하지만 아직은 협진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보상도 없어 의사들이 점심시간을 쪼개는 등 개인적인 희생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진 체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